안녕하세요. 세명가TV의 조승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은 그 성경 구절,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우리 새해와 한번 접목시켜볼라 합니다. 제가 그 저 중학교 다닐 때 아마 중학교 2학년인가 제가 기억됩니다. 그때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는 마을에 교회도 있었고 해서 그게 가끔 이제 한 번씩 우리 어릴 때 다 그랬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때 빵 주고 이러면은 그 교회 가서 뭐 빵 먹는 그 재미로 교회 다니고 했잖아요. 그래 갔는데 그날 강의가 이제 그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 그 좌우명으로 삼고 평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사무실 입구에도 있고 제 집에도 늘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에 다니고 그건 아니고 그걸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 그 제 좌우명을 삼고 제 이제까지 서예 공부하는데 정말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라. 우리 정말 살아가는데도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불교에도 탐진치가 있고 그 삼독이라고 하거든요. 삼독. 세 가지 그 아주 안 좋은 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탐하는 거, 진, 성내는 거, 치, 어리석은 거. 이걸 삼독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성냄이 그만큼 뭐 우리 그 건강에도 안 좋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항상 기뻐라.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정말 저는 여기에 참 동감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 저는 그 저희 그 여기 지금 강의실에는 저는 항시 잡으면 저희 그 헌사님이신 그 선생님 명정을 저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저희 헌사님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도 쉬지 말고 글씨를 정말 쉬지 말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라.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해. 그 정말 저는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렇게 한 게 쉬지 말고 공부하라 소리를 받아들여서 정말 쉬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엄청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지나간 여담입니다. 그렇다고 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은사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공부를 은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를 좀 많이 해보게 분명히 다른 세계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매일 하루 목표를 천자씩 썼습니다. 매일 일일 천자 이 학습을 한동안 했습니다. 이 시간요. 근데 사람도 못 만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면요. 그게 제일
그때 당신 귀찮았어요. 왜냐하면 일천자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만큼 그때는 정말 쉬지 말고 공부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범사에 감사.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아니함이 없잖아요. 모든 게 감사잖아요. 저는 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존재에 대한 감사를 기도합니다. 정말 밤새 우리 안녕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밤새 그냥 자고 눈을 뜨니까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일에 범사, 무릇, 범사,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16, 17, 18절을 지금도 제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는 제 공부하는데 정말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예술 공부는, 예술은 우리 인생살이에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자식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요. 첫째는 외국어를 하라 그랬습니다. 외국어 하나쯤은 해라. 두 번째는 악기 하나쯤은 다를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하나는 할 줄 알아라. 인생 살아가면서 요 세 개는 꼭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만 가르치는데도 잘 안 되고 안 되긴 안 되는데 저도 이 세 개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제가 이제 그 외국어 전공도 공부를 했고 뭐 악기도 뭐 이것도 좀 다르다는데 잘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단 운동도 또 제가 하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럽니다. 자녀들한테 애들한테 늘 그랬습니다. 그다음 여력이 있으면은 예술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술을 한번 예수를 사랑해라. 우리 인생살이에 뭐 지금은 이 거의 그 자본주의 국가 그런 자본주의 세대잖아요. 지금 뭐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걸 알잖아요. 지금 저희들 공부할 때에도 대학에 문사철이 그러더니 좀 괜찮았거든요. 지금 대학에 지금 문사철이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데도 많잖아요. 그다음 지금 대학에 또 예술학부 없어진 것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네요. 너무나 세상에 삭막해서 오로지 자본에만 돈에만 다들 전부 다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안타까워요. 예술은요 우리 삶에 굉장히 풍족을 받아줍니다. 풍족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술을 한번 깊이 사랑해보세요. 정말 마음이요 참 푸근합니다. 그냥 삭막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예술 세계에 들어와서 물론 이 이제 예술하는 분들도 다 끼가 있어야거든요. 그냥 맹탕한 사람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끼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남하고 호남 지방하고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성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호남에 가보면요 식당 그 흐름한 식당에 가도 작품 한두 점은 다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에 계신 분들은 자기 집안에 차랑 그릴 뭘 한 줄 아세요? 서첩이나
화첩을 복원하게 된 것을 제일 큰 자랑거리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이 옛날에는 어느 서예가가 다녀갔고 어느 화가가 우리 집에 다녀갔다라는 그 기록한 것을 서첩, 화첩이라거든요. 그것을 그 집안의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요즘 사람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자랑하는 게 뭡니까? 뭐 내가 차를 뭘 타고 뭐 우리 집이 뭐 얼마짜리 집에 가구가 얼마짜리 이게 요즘 사람들의 자랑하는 세태잖아요.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살이는 적어도 이 예술이라는 요걸 사랑하는 조그만 마음이라도 있으면 정말 삶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서예가로서 살아온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삶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풍족하지 못했지만 저는 제 식구들이나 제 자신한테서는 참 풍족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인생살이에 이대로만 살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공부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제한테 붓을 들고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지금의 현실점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때문에 제가 뭐 카메라 앞에 서지 아니면 카메라 앞에 설 일도 없잖아요. 서면서도 아 참 삶이 그냥 감사하구나. 이 자체가 감사하구나. 그 다음 제 이제까지 공부한 이것을 다른 분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오늘 문득 매일 뭐 따분한 글씨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 친구들도 가끔 제보 그럽니다. 그 따분한 글씨 왜 그래 맨날 쓰고 있냐고 그럽니다. 근데 그냥 웃지요. 어쩌겠어요. 그걸 뭘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렇지만 뭐 함께 모여서 뭐 의논하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것도 또 재밌죠. 근데 또 막상 사람들 만나보면 뭐 합니까? 뭐 자기 자랑 아니면 남편밖에 더 있나요? 뭐 저를 만나봤던 쟤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 몰라도 만나면 다 뭐 자기 자랑하고 남편밖에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오로지 내 앞에 공부하는 거 그거와 내 자신밖에 없잖아요. 저는 거기서 정말 재밌거든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글씨를 써보세요. 예술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글씨를 써보세요. 하루 시간이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남하고 시비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문득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 이거 인생 좌우명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 성경에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 17, 18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부하는데 적어도 이러한 마음은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는 공부하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마음만 있다면 인생살이에 뭐 그런 대로 좀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그다음 공부에 도움도 될 것이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 가지고 잠깐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두서없지만 저는 이거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